다음은 11월 20일 오늘의 국방 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6사단은 지난 19일 6.25 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12회 합동 연결식을 거행하고 조국을 위해 장렬히 전사한 선배 전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부대는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강원도 평창과 횡성 일대에서 전사자 유해 12와 2,892점의 유품을 발굴했습니다. 공군 18전투비행단은 지난 18일 부대 인근 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과의 유대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장병들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연탄과 쌀 등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공군 19전투비행단은 지난 18일부터 항공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특기 분류를 앞둔 학생들이 학교 전공과 연계한 실무 현장 체험으로 특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습니다. 육군 201 특공여단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기 위한 찾아가는 군중 카페를 운영 중입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5차례 운영된 카페는 단순한 위문 활동을 넘어 감사 나눔 운동과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